안녕하세요. 닥터스피부과 공덕점 고범준입니다. 요즘 남자분들도 리프팅하러 많이 오시죠? 코로나 이후로 남자분들이 피부과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남자분들 리프팅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분들 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랑 남자랑 피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모든 게 다 두껍고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질층도 당연히 두껍고요. 표피층도 두껍고 진피층도 두껍고 피하지방층은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더 두꺼운 편이고요. 피하지방 밑에 있는 근육층도 여성분들보다는 훨씬 두껍고 그 진피층에 있는 땀샘이나 뭐 피지샘이나 다양한 샘이나 부속 구조물들도 여자분들에 비해서 더 밀도도 높고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화의 현상이 여자랑 남자랑 조금 차이가 있나요? 여자, 남자분들의 그 노화에 대한 원리 자체는 다르진 않은데요. 남자분들이 조금 더 지방층이나 근육층이 두껍기 때문에 좀 처지는 부위들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눈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눈밑지방이 조금만 쳐져도 불룩 나와보이는 경우도 있고 특히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보다 남자분들이 팔자주름 위에 살이 고이는 게 훨씬 크고 넓게 보이기 때문에 팔자주름 더 깊고 진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 턱라인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들 음주 같은 거 점점 잦게 되는데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도 이중턱도 심해지시고 얼굴도 더 이제 커지고 동그래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주름이나 큰 노화들은 여성분들보다는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효과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남자분들의 기대치가 여성분들보다 훨씬 높으세요. 여자분들은 이제 나는 티 안 나도 돼요. 일단 안 아프고 남들이 잘 못 알아보고 그냥 내가 만족할 정도의 효과 나면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일단 병원 자주 오는 걸 싫어하시고요. 아파도 되고 좀 붉어져도 웬만하면 오케이 하세요. 대신 적어도 내가 효과가 좀 눈에 보여야 이 정도는 해야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과 여성분들의 뭐 시술에 대한 큰 차이는 사실 없지만 상담할 때 차이는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권유 드릴 때는 이 시술 아픕니다. 이 시술 하고 나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 정도 하셔야지 효과는 확실하실 거예요. 대신 자주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세게 하고 길게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거기에서 만족도가 더 높으신 것 같고요. 뭐 울세라를 예로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샷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450샷. 최소 400샷. 300샷 미만으로 잘 안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여성분들보다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충분한 에너지로 충분한 샷수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울세라만 해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시술을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게 어떤 케이스예요? 울세라로 당연히 100% 만족하는 경우는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주는 포인트는 일단 윤곽 잡아줄 때는 턱 보톡스, 그다음에 침샘 보톡스 편하게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시술들이 있지만 윤곽 주사라든지 뭐 인모드라든지 이렇게 피하지방층을 좀 타겟으로 해서 그 볼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복합해서 사용을 하고요. 팔자주름 깊어지는 경우에도 그냥 울세라로 살짝 뭐 당겨주면 좋지만 그 팔자주름 부분에 윤곽 주사를 좀 놔준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필러로 살짝 메꿔준다든지 이렇게 울세라 단독 효과보다는 다양한 시술을 좀 복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들을 권하는 이유가 다른 짜잘한 시술보다는 보톡스나 뭐 윤곽 주사 이런 것들은 그냥 몇 번만 해도 효과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하고 효과가 또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우리 마침 감독님이 남자분이신데요. 말 나온 김에 와서 울세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누우면 되나요? 네네. 네, 저는 38살이고요. 진짜요? 좀 네. 피부가 요새 자꾸 처져가지고 리프팅이랑 팔자주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피부 만져보면은 탄력도도 좋으시고 관리가 되게 잘 되신 피부이시거든요. 아까 뭐 제가 남자분들이 지방이 많이 고인다고 했는데 그런 지방 고인데도 많이 없고요. 지금 광대 부분 탄력도 되게 좋으시고 사실 이런 분들은 어떤 특정한 해결책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피부 탄력을 최대한 오랫동안 잘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시술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을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유지하는 정도만 시술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울세라 장점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초음파 영상이 나와서 내가 지금 어느 층에 시술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시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아래 턱라인 쪽 부분인데 여기 하얀색 부분까지가 콜라겐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밑에 보이는 까만 층이 피하지방층, 그리고 가운데 하얀 섬유 같은 것도 이게 깔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근육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남자들 진피층이 2mm 살짝 넘어가서 2.5mm 정도까지 보는데, 지금 거의 진피층이 2.5mm 하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도라든지 진피 깊이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저 하얀 부분이 보통 남자분들이 여자보다 더 두껍고 밀도도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런 피부 그 진피층의 밀도도 여성분들보다 훨씬 좋으시고요. 여자분들은 이게 근육층이 타겟이거든요, 울쌀한. 근육층이 상당히 위에 3mm층까지 깔려있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무리해서 4.5mm 팁으로 막 진행하면은 뭐 볼꺼짐이라든지 뭐 웰치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들이 날 수가 있어서 단면을 보고 깊이를 확인해서 4.5mm 팁, 3mm 팁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샷수를 좀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훨씬 깊고 대부분 그 근육층이 4.5mm 정도 깊이에 깔려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피부가 건강한 하신 분들은 4.5mm 팁을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시술하면 만족도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조금 더 아프세요. 근데 사실 울세라 마취크림 해도 아프긴 아픈데, 옛날 울세라는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는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안 아프진 않아도 그래도 못 참을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수면 마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피층 두껍고 피하지방층 평균이고 4.5mm 팁의 근육층 잘 걸리는 분들은요, 4.5mm 팁을 뭐 총 샷수는 450샷 이상, 뭐 500샷, 600샷 정도까지 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막 리프팅을 심하게 해야 될 그런 피부는 아니시기 때문에 400에서 450샷 정도로 상담을 진행할 것 같고, 이렇게 4.5mm 팁을 비중을 좀 더 실어서 4.5mm 팁을 뭐 한 2 정도로 하고 뒤에 3mm 팁을 한 1 정도로 시술해서 하시면은 만족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분들 리프팅, 울세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남자분들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만 시술 받으면은 만족도가 여성분들보다 더 높은 시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관심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일단 오셔서 상담 받고 한 번쯤 해보셔도 만족도는 매우 높은 시술이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